죄를 모두 인정하시오. 미안해, 억울하다. 비야, 비야를 뵙게 해다오. 바른 말을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으라. 예, 나으리. 태세인 소식을 들으시오. 감히 이런 주지받은 인형으로 폐하를 음해하랬소? 그런 일 없다. 이 모든 게 그 가증스러운 무전원의 모함이니라. 당장 무전원을 데려와라. 당장! 안 되겠다! 계속 주리를 들어라! 예, 나으리! 선왕 폐하께서 이 모든 걸 미리 아시고 무시를 내치라고 유언을 남기신 게야. 이 불행을 어찌 막는다. 하옵고 폐하, 도대체 황후의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두실 작정이시옵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절차를 밟아 황후의 책봉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아, 헌데 무슨 문제가 있사옵니까? 이번에도 우보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인데. 대당 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그까지 우보겨 하나를 어찌 그리 겁내시옵니까? 그건 우보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소희가 몰라서 하는 말이오. 우보겨에 관한 일은 이 소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폐하께서는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옵소서. 이 장계들이 모두 장손 우보겨의 영무죄를 탄핵하는 상소들이란 말인가? 그러합니다. 실로 우보겨의 죄가 하늘을 덮고도 남사옵니다. 속히 죄인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곧 폐하를 뵙게 되었사옵니다. 신은 폐하를 메시고 이 나라를 건국하였고 주변 열국들을 정벌했으니 더 이상의 원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폐하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고구려를 신의 손으로 멸망시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옵니다. 끝내 연개소문이를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오로지 원통할 뿐이옵니다. 폐하, 죄인들은 듣거라. 순순히 죄를 토설하면 자비를 베풀어 고통 없이 죽게 해줄 것이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니? 무전 내 인연! 언제까지 내 인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늘이시여, 똑똑히 듣거라. 내 죽어서 혼백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네 인연을 물어뜯어 죽이고 말 것이다. 역시 참으로 악랄한 계집이로구나. 오냐, 죽여줄 것이다. 무전 내 인연! 형님들은 듣거라. 지금 당장 저 두 계집의 손가발을 잘라 술 항아리에 담그도록 하라. 그리고 그 몸뚱이는 돼지우리에 쳐넣어 굶어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기어다니다 죽게 하라. 외숙부가 자진을 해요? 참으로 지독한 일근이옵니다. 함께 영모를 작당한 무리들은 모두 귀양을 보내고 장손 일가는 모조리 씨를 말리라 하였사옵니다. 그래도 짐을 보위에 올린 외숙부인데 그 자손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오. 잡초는 그 뿌리째 뽑아버려야 뒤가 안전한 법이옵니다.
배선이 된 왕씨와 소씨도 소인이 알아서 다 처리하였사오니 이제부터 폐하께서는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오로지 환우를 걱정하시옵소서. 난 그저 황후가 시키는 대로만 하리다. 방 안이 왜 이리 어두운 것이냐? 황촉을 더 밝히거라. 폐하, 이대로 정사를 모두 돌보시는 것은 무리신 것 같사옵니다. 당최 눈이 침침해서는 원. 제가 폐하를 대신해 일부 정사를 살피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수렴청정. 그렇사옵니다. 폐하를 대신해 이 황후가 당 제국을 잠시 맡아 다스리는 것이옵니다. 아주 잠시 말이옵니다. 난 머리 아픈 건 딱 질색이니 황후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하시구려. 황공하옵니다, 폐하. 이제부터 금상폐하를 대신하고 선제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삼가 머리를 조아려 드릴 것이요. 예, 황마마.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옛날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고구려의 동맹국인 후방의 백제를 쳐서 그 땅을 디딤돌 삼아 고구려를 도모하는 것이니 경들은 짐의 영을 받아들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다. 성령을 내시겠사옵니다. 이적 장군과 소정방 장군 그리고 제장들은 들어 지금 당장 전군의 동원령을 내리시오. 우리의 충성스런 신하국인 신라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이곳에 와 있던 김인문이가 앞서 급히 출발했소이다. 우리도 속히 군을 출병토록 하시오. 삼가 영을 보행하겠나이다. 가시오. 가서 백제를 먼저 치고 다시 고구려를 도모해 우리 당 제국의 오랜 수건을 반드시 풀도록 하시오. 예, 그렇마마. 모든 전투함과 상륙함에 출항 명령을 전하라. 지금부터 저 백제로 갈 것이다. 출항하라! 밭을 올리고 전성령으로 노를 쳐라! 군! 너를 따르라! 우리는 조동으로 가! 우물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보아라! 당나라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 이복의 연장군, 소상이 말해보게! 당나라 놈들이 대체 얼마나 어디로 오고 있단 말인가? 이적과 개필하려 설인기가 이끄는 당의 육록은 15만이 지금 요하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이번엔 기전이 아니라 대대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동안 비밀리에 건조 중이던 놈들의 전함 2천여 척이 레주를 떠나 황해 바다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놈들이 어느새 그처럼 많은 전함들을 만들었단 말인가? 숫자로 보나 수륙협공의 전략으로 보나 놈들이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때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 아니옵니까? 부장들은 전성에 비상령을 내리고 다음 영을 대기토록 하라. 뭐라? 놈들의 수로군이 몰려와? 이 많은 대함대가 황해를 우회하고 있다. 우리 고구려로 오는 길이라면 비사성 아니면 압록 쪽인데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향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함대를 피해 원거리를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장은 지금 즉시 평양성의 대망리지께 보고하고 전 함대 비상령을 내려라. 참으로 엄청난 대선단이 옵니다. 무사일에 이런 대선단이 움직이는 것은 처음일게라. 대장들은 잘 들어라. 예, 장군! 우리의 1차 공격 목표는 백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라까지 먹어치우라는 폐하의 밀명이 계셨으니 다들 그리 알고 대비토록 하라. 신라에는 김주신의 장수가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놈들이 호락호락 당하겠사옵니까? 놈들은 백제에게도 쩔쩔매는 놈들이 아니더냐. 우리의 13만 대군이 마음만 먹는다면 신라는 물론이고 저 고구려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함대의 속도를 높여라. 그동안 이 요동길을 숱하게 다녀보았지만 이
이번 원정길은 참으로 남다른 것 같네. 우리의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연계 소문의 눈과 발목을 요동에 잡아둘 것이다. 군! 계속 진공하라! 대망대지, 드디어 당의 대군이 움직였사옵니다. 육로군과 더불어 놈들이 대함대가 황해로 몰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놈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 보는가? 결국 평양성이 될 가능성이 크옵니다. 평양성이 아니라면 어디라고 보는가? 결국 백제가 아니겠사옵니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사옵니다. 다만 뭔가 어느 쪽이 되건 어려운 싸움인 것만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이미 우리의 국력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백제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옵니다. 일단 신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도록 해라. 그쪽 국경에 나가있는 내 음신과 남선이 남건이한테 전령을 보내. 당나라 놈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였다면 신라 또한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이번 전쟁을 총괄하는 이가 당 황제가 아니라 황후란 말이냐? 새로 황후에 오른 무후는 그 야심이 여간 큰 여인이 아니옵니다. 머지않아 당나라는 무황후의 세상이 될 거라는 소문이 바다 하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 결과적으로 백제 정벌군을 보내준 것이니 우리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다. 태자 범민은 들으라. 예, 대왕 폐하. 태자는 짐을 대신해 전함 백척을 가지고 덕물도로 가 소정방 장군을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백강으로 인도해 기벌포를 지나 백제의 도성인 사비성을 공격하라. 예, 대왕 폐하. 삼가 영을 봉행하겠사옵니다. 병들은 모두 들을 것이오. 비록 당나라의 도움을 받기는 하나 우리 손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고구려까지 손에 넣을 것이오. 우리는 지금부터 사만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니 다들 명심하시오. 그동안 김유신 대장군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사만통일의 시작이오. 알겠소이까? 예, 대왕폐하. 군사들의 사기가 참으로 하늘을 찌를 듯하옵니다. 이번 전투는 신라의 정예병뿐만 아니라 관왕들까지 모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신라의 국물건 전쟁이 아닙니까? 특히 소장의 아들인 방불과 좌장군의 아들인 관창대하랑이 낭도부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투에서 크게 한몫을 할 것입니다. 이제 사만통일의 대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성충도 없는데 벌써 연애를 파해서야 어디 쓰겠느냐. 우리는 또 술을 마시러 가자. 폐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폐하! 둘째 태가 아니냐? 웬 소란이냐? 폐하! 당나라 대군이 지금 요동으로 진공을 하고 놈들의 대함대가 황해바다를 건너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또한 신라에서도 대군이 이동 중이라고 하옵니다. 신라 놈들까지?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계 소문이 당나라와 신라가 우리 백제를 공격할지 모르니 대비를 하라는 연락을 보내왔사옵니다. 폐하, 아무래도 조짐이 심상치가 않사옵니다. 당장 숙자리를 거두시고 제장회의를 소집하시오소서. 폐하, 두 장군이 공연히 호들갑을 떠는 것 같사옵니다. 아마 이번에는 당나라 놈들과 신라 놈들이 더불어 크게 한판 고구려와 싸울 모양입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신라는 우리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로 가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폐하, 이번에도 우린 놈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다가 실리를 얻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은근 네 말이 옳구나. 우리 백제는 고구려와 동맹관계에 있지만 당나라에도 매년 조공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당나라가 우리 백제를 칠 까닭이 없다.
그렇고 말고. 그렇사옵니다, 폐하. 요동의 천리장성을 피해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속셈이 분명하옵니다. 이번에도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또 고생 꽤나 하겠구나.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또 신라놈들 뒤통수를 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러냐? 폐하, 이번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어서 전군에 비상령을 내리시옵소서. 폐하, 더 이상 간사한 말로 폐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은과의 임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부디 현실을 똑바로 보시옵소서. 닥치거라! 니놈들 윤충과 성충 형제는 늘 서로 엇갈린 말만 하다가 어찌하여 은고의 일에는 이다지도 죽이 척척 잘 맞는단 말이냐. 근의장은 듣거라. 흥수와 윤충을 파직하라. 흥수는 하옥시키고 윤충은 멀리 바닷가로 귀향을 보내거라. 당장 이 사비성에서 내쫓으란 말이다. 당장! 예! 야! 대야! 적군이 눈앞에 오고 있어옵니다. 저 요녀를 당장 쳐 죽이시고 성심을 일깨우시옵소서. 폐하! 폐하! 제발 성심을 수습하시옵소서.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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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바른 말을 아를 충신들을 모두 내치시는 것이옵니까? 군사들을 단연과 기벌포로 보내 방비케 하시고 윤중 장군과 흥수공의 말대로 저 연용거를 내치시오소서. 네 이놈 계백이! 계백은 듣거라. 지금부터 너의 달솔직벼슬을 파할 것이다. 백이중군할 것이며 다음 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뭘 하고 있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고 물러가라! 물러가! 폐하! 폐하! 또 무슨 일이냐? 폐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성충공이 그만 성충공이 옥사에서 굶어 죽었다옵니다. 뭐라? 성충이 굶어 죽어? 폐하, 신라의 김춘추는 백제의 원한이 많은 인물이옵니다. 머지않아 그자는 당나라의 세력을 얻고 우리 백제로 올 것이옵니다. 우리 백제는 육지로는 탄현과 바닷길로는 백강의 기벌포를 지키면 능히 한 사람이 일만의 대군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폐하, 신성충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부디 다시 성군의 길을 찾으시옵소서. 폐하, 늙은 성충이가 뭐라고 썼길래 그리 웃으시는 것이옵니까? 당나라와 신라놈들의 공격에 대비해 탄현과 기벌포를 지키라고 한다. 흥수와 윤충의 이야기와 같은 말이 아니냐. 이놈들이 작당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한 모양이로구나. 우리 백제는 짐의 치세에 이르러서는 여지껏 단 한 번도 신라놈들한테 져본 적이 없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냐. 끝까지 신라놈들이야. 올 테면 얼마든지 오라고 해봐.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만 지르다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곧 소정방 장군의 상륙군이 동물도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서 놈들의 눈과 팔을 잡아두어야 한다. 공격 진영을 계속 유지하라! 북과 소라를 계속 불어라! 놈들이 공격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계속 저렇게 소리만 질러대고 있사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속이란 말인가? 놈들의 수로군이 후방을 향해 대대적으로 움직였다 들었네. 아무튼 대망리지께서 대처를 잘 하셔야 할 터인데. 지금 당나라 수로군과 신라군이 아리수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직의 육동군입니다.
이적의 군대가 요동에 도착한 뒤에도 전투는 벌이지 않고 계속 대치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하는데 이는 우리의 군사들을 요동 전선에 묶어두려는 수작이 틀림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고구려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놈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백제야. 신도 그리 보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백제를 도의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지금 백제가 무너지면 우리 고구려는 위아래로 당나라 놈들에게 협공을 받게 되어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요동의 이적군이 밀고 내려올 것이옵니다. 한창때 백제라면 신나나 당나라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하지만 지금 백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라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백제가 어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비사성에서 온 전령입니다. 당나라의 수로군 놈들이 덕물도에 도착을 했으며 신라의 수로군 백여 척도 이미 합류를 했다 하옵니다. 이것은 남부 전선에 뇌엄신 장군이 보낸 것인데 아리수로 향하던 신라의 군사 5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백제의 탄현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하옵니다. 역시 백제가 목표였사옵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백제로 보낼 군사가 없어. 백제들이 어떻게 자신 역할을 해줘야 보내들지 말든지 할 텐데 이젠 우리가 손을 써도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 저기 당나라의 수로군이 옵니다. 무려 전함만 2,000척이라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기다리던 복수의 때가 왔구나. 사마는 한영제 한 뿌리인데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까지 백제를 짓밟아야 하다니.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폐하! 당나라 놈들의 수로군이 오고 있다 하옵니다. 신라의 태자가 이끄는 수로군이 당나라 놈들의 길잡이가 돼 기벌포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정예군이 국경을 넘었다 하옵니다. 우리 군사들은 어찌하고 신라 놈들의 국경을 넘었단 말입니까? 폐하! 국경을 지키던 군사들이 모두 다 도망치고 신라 놈들이 탄현을 넘었다 하옵니다. 탄현이라면 그 다음은 황산벌이 아니오. 황산벌에서 여기 사비성까지는 지척인데 폐하 이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폐하! 성충은 어디 있느냐? 성충공은 이미 자결을 하지 않았사옵니까? 폐하 그럼 좌평 흥수는 어디 있느냐? 흥수를 불러오라 어서. 좌평 흥수공 역시 조금 전에 자결을 하였다옵니다. 뭐라? 흥수도 죽었단 말이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성충도 죽고 흥수도 모두 죽었단 말이냐? 그래, 윤충이 있지 않느냐? 윤충이를 불러오라. 어서 윤충이를 불러오라. 윤충 장군도 폐하께서 먼 바닷가로 유배를 보내지 않으셨사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냐? 당나라 놈들과 신라 놈들을 막을 잠수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폐하께서 군문에서 내쫓아 백의종군 시키신 개백이라면 능히 놈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개백을 불러오라. 개백을 불러와. 부인. 예, 장군.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백제와 마지막을 함께하러 갈 것이오. 부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거두고 떠나고 싶소. 저 또한 장군처럼 백제의 여인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더 이상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부인. 차라리 장군의 손으로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당나라나 신라놈에게 잡히면 씻을 수 없는 지옥을 당할 것이 뻔하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장군과 가문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고맙소, 부인.
과연 이 계획에 부인답소. 미안하구나 얘들아. 곧 나도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먼저 가시오, 부인.